진도의 작은 섬마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꿈을 키우고 미래를 그려가는 모도 분교의 학생들인데요.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학교 생활하니까 너무 좋아요. 전라남도 행복학교 프로젝트 작은 섬마을에서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56년 의동국민학교를 시작해 현재 모습으로 성장한 진도 의신초등학교 모도 분교. 오랜 역사만큼 우수한 인재를 꾸준히 배출해왔고 학생들의 꿈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섬마을 학교의 특성상 교내 학생 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덕분에 학년별 1:1 수업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가깝게 수업을 하니까 뭐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보거나 모르는 거 물어봤을 때 바로 알려줘가지고 그 점이 너무 좋아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기에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수업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의신초등학교와의 교류를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교과 과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섬마을 학교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과후 활동은 의신초등학교 모도 분교만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자연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인성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방과후 미술 수업하려고 바다로 가고 있어요. 자연에서 직접 경험해보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야외 수업을 통해 창의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2시간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2시간씩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바닷가에서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더 뛰어나고 애들의 활동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작품들이 몇 시간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도하는 선생님으로서 아주 흐뭇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과 야외 수업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꾸준한 관심을 끌어내고 학생들에게는 지역 학습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분교의 특성상 수업 방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 의신 모도 분교는 의신초등학교 본교에서의 수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업 방식은 또래의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과 과정의 학습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본교와 분교 교사들의 교류를 통해 교과 과정의 다양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수업도 같이 하고 친구들도 더 많아서 더 재밌어요. 원래 모도에서는 혼자 했는데 의신초로 와가지고 애들이랑 노니까 재밌어요. 소통과 교류를 통한 단체 학습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다 함께 참여하는 체험학습을 진행해 개인별 창의성과 능력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본분교 이 통합교육은 저희 학교가 내세울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사회성 또는 또래 집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기를 수 있는 힘이 되고 선생님들은 신규 교사나 또는 경력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하면서 그 속에서 수업의 기술도 나누고 또 함께 수업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 이게 정착된다면 정말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본분교 협동학습을 하다 보니까 협력하는 모습 가운데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과 수업을 할 때 교과 수업 상황 속에서 소인수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분교에 오니까 연합을 해서 같이 협력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길러질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기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애들하고 더번이 뭔가를 해서 더 재밌어요. 회의랑 논의 더 즐거워요. 실험도 하고.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는 자기주도적 학습과정. 지역 내 꾸준한 야외 수업으로 창의력과 사회성 향상.
협력 수업을 통한 교과 과정의 다양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방과 후 활동,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섬마을 학생들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행복학교의 꿈을 키워가는 다양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